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또는 방크에서 왜 이 자리에서 결임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이 자리에 빠진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허버트 선생님께서는 그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르쳤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의 10대, 20대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러 왔습니다. 제가 있는 방크는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15만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헐리버트 박사의 뜻을 제가 결혼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분들의 뜻을 대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헐리버트 박사님은 100년 전 이전부터 우리 역사를 세공부에 있는데 그 결과로 그게 뿌리가 되어서 지금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팬들이 작년도에 1억 5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1억 7천만 명이 됐어요. 매년마다 2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1억 7천만 명이 한류 팬이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또 이 자리에서는 또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방크에서는 한 5만 명가량의 전 세계 K-POP 팬들이 우리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 1억 7천만 한류 팬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넘어서 우리 헐버트 박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온 거고요. 저는 1년 전에 김동진 박사님께서 저희 방크 회원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전 그때 그 사건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었어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실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겨자씨는 제일 작지만 그게 나무가 돼서 숲이 길고 전 새들 깃든다는 말씀 썼는데 그때 김동진 박사님을 눈물이 저한테는 겨자씨가 되었고 전 1년 동안 진짜 모든 역량을 다해서 호모 알버트 박사님을 국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 나아가서 전세계 1억 7천 한류 팬들한테 달리기 위해서 아마 김동진 박사님의 인생을 볼 만큼 저도 열심히 홍보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탄생이 들고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홍보했던 그분이 우리나라 품격을 올려줬는데 왜 그분의 품격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을까? 반만년 역사의 품격을 1등급을 해주신 분이 왜 그분의 품격은 우리가 못 올리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고 왜 방탄소년과 블랙핑크 같은 한류스타만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100년 전에 그토록 힘들었을 때 우리 역사를 알렸던 호모 알버트 박사님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왜 홍보대사로 임명하지 않을까. 전 차마 한국을 세계에 알린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너무 분노함을 느꼈고 왜 청소년들이 보는 교과서에 호모 알버트 박사가 안 나올까.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제 결의문은 아마 인생을 바치신 호모 알버트 박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바치신 김동진 박사님의 피가 쓰려 있고 또 저희가 이 자리는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 이 뒤에 사진이 좀 무섭습니다. 한국인들 그동안 뭐 했니? 라는 식으로 해서 1년 후에는 반드시 결의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결의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호모 알버트 홍보대사로 제가 김동진 박사님과 저희 방크에서 위촉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마음가짐을 제가 결의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제 바로 그분이 남겼던 부분을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좋겠습니다. 호모 알버트 박사는 1886년 내한하시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드물게 1895년 을미사변 때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50년에 걸쳐 한국 독립운동에 매진하셨다. 특히 헐버트 박사는 1907년 일본의 박해로 모국인 미국에 귀환하셨으나 생계를 위협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미국에서도 1945년까지 38년 동안 외롭게 한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다. 따라서 헐버트 박사 지정 탈퇴와 사이버 외설단 방크는 오늘 헐버트 박사 74주기 추모대를 맞아 추모대 참석자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헐버트 박사의 형 건국훈장은 1950년 3월 1일
공적 조사 없이 서원하셨기에 오늘날 확인된 공적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새롭게 서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헐버드 박사 기념사업회와 사이버 예산 방크는 현재 확인된 공적으로 볼 때 헐버드 박사의 건국 훈장, 훈격, 현 독립장은 대한민국장 1등급으로 상향되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둘째, 헐버드 박사의 한국 독립운동에 감사하는 의미로 사단법인 한국 헐버드 박사 기념사업회와 사이버 기사단 방크는 헐버드 박사의 모국인 미국에 헐버드 박사 생가 표지서를 설치하고 동산을 건립하고 헐버트의 한국 독립 역사관을 건립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기념물을 통해 미국 시민에게 한국 독립운동사를 바르게 알리고 한국과 미국의 우호 친선을 더욱 발전시키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죠. 이러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헐버드 박사 기념사업회와 사이버 사람 방크는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해간 고종 황제가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된 내탕금 환수를 뜨짖는 단체들과 함께 공동 추진한다. 네. 2023년 8월 31일 사이버 예산단 방크 단장 박기태. 네. 끝으로, 저는 헐버드 박사님 잘 몰랐습니다. 1년 전에 아마 김동희 박사님 강의 때 눈물 안 흘렸으면 전 여전히 전 세계 교과서에서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에 뿌렸던 가짜뉴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일본이 보호해진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친 듯이 시청했는데 우연히 최근에 박사님께서 전화 드렸습니다. 방크 여러분, 박기태 씨, 당신이 21세기 할버트라고. 저 그때 정말 제가 봐왔던 저희 단체는 대통령 단체 표창을 5번 수상을 했고 또 교과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예보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21세기 헐버트 박사예요 라는 말. 전 이 말을 간직하라고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이 결의문이 될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헐버트 박사의 뜻을 계승해서, 정신을 계승해서 반드시 이 뜻을 쟁취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21세기 헐버트 박사이자 또 대한민국 헐버트 홍보대사로서의 위임을 완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